네, 하스스톤 황금전쟁 아울러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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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뭘로 인지 늑대인지 개인지 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핫스톱 황금전쟁의 MC를 맡은 김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오늘 리액션 좋은데요? 오늘 방청객이 한 분 많이 오셨네요. 기가 막히게 몰려 저희가 오셨는데요. 자, 그러면 언제나 제 옆에 있는 또 박태민 해설 모셨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태민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야외 벌칙을 하고 와서 오늘은 진짜 제가 단단히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네, 게스트분은 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미리 경고의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선전포고 멋집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얼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최고의 게스트분들만 모십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분이 제가 볼 땐 최고입니다. 역대 핫스톱 최고의 게스트 모셨는데요. 바로 이말레 씨! 좀 핫스톱을 사랑하는 이말레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웹툰 그리는 이말년 개인 방송, 핫스톱 개인 방송을 하는 어떤 침착맨. 두 가지 이름을 쓰고 있는 이병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침착맨. 본명은 이병건. 그쵸. 저희가 나이대도 다 비슷해요. 83년생이시죠? 예. 제가 84년생. 저는 2년생. 82년생. 예. 오. 예. 그리고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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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언제 따라옵니까? 솔로. 하프. 아, 저 솔로. 하프는. 봤어요? 그 러브스토리 예전에? 예. 하프는 약간 좀 스캔들이. 품에 안겨 울던. 네. 네, 그때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자면 하프가 영어 때문에 안 됐나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아, 남자친구가. 네, 그리고 이제 한 잘못된 번은 만남. 이제 한국에 와서 저를 불렀었는데 세상에. 제가 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네. 이거 근데 이 얘기 재밌는데 요거 계속 들으면 안 돼요? 아, 이거를 좀 안 하고 끝나고 저희가 아, 끝나고 네, 살짝 근데 제가 볼 때 사심이 박태민 해설에게 있었다라는 네. 저의 개인적인 좀 엄재경 해설위원님 그 하시는 그 부분을 이걸로 바꾸면 안 돼요? 올해? 나쁘지 않습니다. 엔딩을 이거를 아 그런가요? 네. 뭐 어쨌든 저희가 없어요 사실은 네. 저희가 없어요 없네요. 그렇지 않고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핫스톱 아울롤롤 또 많은 것들이 또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8주 동안 저희가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매 경기에서 승리할 때마다 황금카드 조각을 얻죠. 그래서 최종 15조각을 완성을 시키면 이 황금카드의 주인이 됩니다. 이거 보셨나요? 아니, 리얼 황금. 근데 이게 출연자는 없잖아요. 출연자요? 뭐 스코어를 따도 일회성. 저 같은 게스트는. 아닙니다. 이게 그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그 게스트들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충분히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예전에. 또 나와서 또 지면은 야외 촬영 또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회 못 얻고 이거는 그냥 금 보기만 하는 거죠. 원래 황금 보기를 돌가차라는 말 있잖아요. 너무 유리해요. 고정 출연자분들에게 너무 유리해요. 하지만 저는 저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관여가 없어요. 아주 저는 황금 따위 네. 보지 않습니다. 전 상관이 네. 뭔지 아십니까? 자나깨나 진짜 눈을 감아도 핫스톤 우리 아울러로 시청률. 네. 난 자나깨나 조심 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 못 얻으시고 이거는 원래 네. 진행하셔야 되니까. 어때요? 좀 너무 예뻐요? 아 이게 진짜 금이라서 이게 순도 99.9. 저 요즘에 만화가 재미없어져가지고 수입이 좀 줄었거든요. 언제나 더 잘 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수입원이 좀 필요합니다. 아 그런가요? 보조적인 수입원이. 그러면 저희 방송에서 잘하셔서 저희와 함께 앞으로 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오늘 파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시청자분들과 선물을 네. 많이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방사수 이벤트가 있는데요. 오늘 본방사수 이벤트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500건을 넘어야 돼요. 500건. 바로 지난번에 이제 한 200건 정도 해서 거의 300건까지 올라갔고요. 이번에 저희가 5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희가 공약만 이제 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번에 21분에게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10분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분에게는 미니 태블릿. 이거 신상이에요. 미니 태블릿 한 분 드리고요. 문화상품권 10분. 그리고 티셔츠 3종 세트인데 네. 티셔츠가 어떤 겁니까? 이게 이제 정말 그 블리자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탐이 날 건데 그 얼라이언스, 호드, 그리고 드레노의 군주 이 이제 문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는 3종 세트입니다. 이거 네. 진짜 이말리 씨도 좀 와우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오리지널 때 해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이제 뭐 학교도 다니고 뭐 하면서 못했는데 대충 대략 스토리는 알죠. 저 티셔츠를 네. 저희도 좀 갖고 싶은데 저기 네. 블리즈컨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For the horde! 차에다가도 붙여놓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다 그걸 재창을 해요. 그럼 얼라이언스도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 그때 같이 가셨잖아요. 네, 근데 네. 거기 진짜 신기했던 게 블리즈컨 이제 그 애너하임 그 거기 뭐라 그러죠? 경기장? 컨벤션 센터. 네, 컨벤션 센터 앞에 기독교 그 단체에서 와가지고 아, 맞아. 네, 거기서도 그 있더라고요. 네. 명동 같이 삼파전 명동 같이 그 기독교 그 신자분들이 네. 나오셔가지고 그 믿으라고. 아, 그렇군요. 아. 네, 좀 또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이 코드가 비슷해 보여서요. 제가 진심으로 방송이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네. 제가 어떻게든 중심을 잃지 않고 네, 초보 MC 김정민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방사수 이벤트 저희가 카드 10팩을 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주차와 2주차일 때 저희가 4만 5천 원의 무단 상품권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럼요. 네. 4만 5천 원이면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영화 보고 밥 먹고도 좀 남습니다. 그리고 뭐 국밥도 먹고 네 신나게 먹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본방사수 이벤트를요 인증샷을 게시판에 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반응을 먹고 저희는 살을 찌우고 살거든요. 자, 오늘 500건 넘어봅시다. 지금부터 함께 저희와 함께 달려보시죠. 하스스톤은 여러분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왜요? 박태현에서 어이없어 하는 거 뭐예요? 아니? 네. 아니, 어이없어 하는 게 아니라요. 네. 마지막에 딱 본인이 말하고 500번을 이제 마지막... 못 넘을 것 같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것 같은데? 마지막 표정이 보고 이제 약간 이제 웃은 거예요. 그렇죠. 네, 뭔가 좀 이제 어색해하는 네. 원래 어색하지만 우리 또 파이팅 있으니까. 그렇죠. 자, 본방사수 이벤트 지난주 이제 당첨자분들인데요. 에, 또 많은 분들이 됐습니다. 뭐 이제 뭐 게이트 오브 헤븐씨까지 총 10분에게 저희가 4만 5천 원의 문화상품권을 증정을 해드리는데 이제 곧 갑니다. 네, 그러니까 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은 저희가 10만 원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담백석이 무슨 뜻일까요? 글쎄요. 담백석. 네, 공포의 군주 아이디. 뭐 지난주에 뭐였죠? 너도 여친이 없구나. 너도 여친이 없다. 약하네요. 뭐 뿌뿌뽕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뭐 그런 거 없겠습니까? 뿌뿌뽕? 뿌뿌뽕 모르세요? 인간성 기사? 아 모르시네. 아, 네. 네. 아, 원래 찌찌뽕은 아는데. 아, 와우의 유명한 네임드 성기사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뿌뿌뽕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그냥 네. 콜이 들어오네요. 그냥 가자고. 네, 내용의 퀄리티가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자꾸 새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또 저희끼리 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아오리와 라라의 스타일 대결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엔 저희가 양이었어요. 그래서 막 잠을 자고 싶어지는 양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 주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걸그룹 패션 따라하기인데요. 이 오늘 김민영 씨와 라라 씨가 어떤 걸그룹의 모습을 하고 이 무대에 등장하게 될까요? 저희가 지금 만나볼 텐데 혹시 좀 좋아하는 걸그룹 있으신가요? 베이비복스. 야, 자꾸 이거 뭐 많았죠. 저 중학교 때 인기 엄청 많았거든요. 베이비복스가. 야, 저희 세대가 우린 저 토토가 세대라서 우리 SES 막 베이비복스. 베이비복스. 네, 누구 있습니까? 아니 너무 좀 예전으로 가니까. 네, 뭐 영턱스클럽. 네. 영턱스클럽 좋아했죠. 네. 영턱스클럽 좋아했었는데 요즘 좀 걸그룹은 안 좋아하세요? 요즘. 근데 이제 그 개인 방송할 때도 봤는데 노래를 되게 이상한 걸 들어요. 거의 7, 80년대 노래 아, 있잖아요. 막 칠갑산 나오는 막 이런 노래도 듣고. 아니. 걸그룹 아니 가요 프로를 잘 안 보고 거기서 끝났어요. 저 한 고등학교 대학교 때 그 수입이 끝났어요. 아~ 음원 수입이. 그래가지고 듣는 거는 신곡 한두 번 듣고 그냥 옛날에 듣던 거 그냥 계속 듣는. 그러면 오늘 저희가 대표 요즘 미칠 듯이 뜨는 뭐 걸그룹의 예. 뭐 노래도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기가 막힌 리액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고 예 믿고 보는 이 말 연사 지금부터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저희가 먼저 예. 김민영, 이 아오리 씨를 만나볼 텐데요. 과연 그녀는 오늘 어떤 복장을 하고 왔을까요? 지금부터 김민영 씨를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 웃음소리 봐! 야! 세상에! 세상에! 오 마이 갓! 몰랐어, 소방차! 자, 위, 아래! 야, 이거 매직 이거만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인터넷 방송 말고 뭐 그냥 이런 방송에서 입어도 되는 의상입니까? 네, 굉장히 그 요즘 걸그룹 최고 유행하는 네. 괜찮아요? 괜찮 맞죠? 네, 뭐 율동 같은데요. 아울스 스타일 컨셉, 남자의 마음을 업다운 업다운 순진한 동공으로 약올리는 듯한 아슬아슬한 마음을 표현한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부담스럽네요. 네. 하지만 네, 그녀의 용기에 오늘도 박수를! 네. 우리 박수! 네. 원래 그 순진한 동공 그 뭐였죠? 그 렌즈 네. 이거를 끼고 올려고 했는데 눈알 커지는 거 네, 그걸 깜빡하고 안 끼고 왔다. 네, 순진한 눈 동공은 없는 걸로. 네, 하지만 네, 오늘 또 이제 또 헤어에도 좀 신경을 쓰면서 네, 또 보조개 스타일 좀 나오고 있고요. 춤 연습했어요?
연습 조금 했어요. 조금 한 것 같아요. 네. 박태민 선. 네. 뭐 한 번씩 이거 댄스 됩니까? 아니요, 뭐. 보여주세요. 일어나서. 아래. 일어나서 안 됩니까? 아래. 이게 좀 되잖아요, 제가 더. 아, 잘 추시네. 앉으셔서 추시는데도 잘 추시네. 네, 나름 액션이 있네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그룹 아세요? 이거 노래? 위아래는 알아요.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네, 요즘에 완전 2014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고 있는 최고의. 하스스톤 유저 중에 마스카라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이제 개인 방송에서 이거를 불러가지고 아, 오 마이 갓. 제가 동시에 이제 진행했던 이제 개인 방송에서 다 피난민들이 온 거예요. 아, 그럼 그걸 불러가지고 못 들어주고 끔찍합니다. 네. 왜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요? 모르죠 저는. 네, 남자가 부르면 이보다도 좀 싫은 노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위아래를 지금 만나봤는데요. 그럼 저희가 과연 김나라 씨는 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지 좀 굉장히 좀 저 역시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네, 김나라 씨도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나와주세요. 야. 자, 자. 네. 괜찮으세요? 마리아 씨 괜찮아요? 아니. 방송에서 공식 방송에서 이런 거 입으면 안 되지 않아요? 아, 괜찮습니다. 왜요? 고양이 이런 거 입어도 되는데. 네, 사뿐사뿐 걸어가니까요. 아. 네, 사뿐사뿐 고양이 느낌을 아주. 이게 네. 이것도 걸그룹 한 거잖아요. 완전 걸그룹. 그룹 명 아세요? 이 노래, 이 노래는 알아요. 아, 나 같이 야, 이 태민아 한번 보여줘. 네, 라라스 스타일 컨셉. 장미꽃을 들고 사뿐사뿐 걷는 듯한 느낌을 표현을 했는데요. AOA. 네,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가장 빛날 수 있는 스타일. 오 마이 갓. 제가 봤을 때 저거는 이제 옷보다 춤을 췄을 때 빛납니다. 아, 네. 안무가 빛이 나요. 2014년 하반기. 네. 와, 여자 출연들끼리 서로를 보면서 네, 폭소가 터지고 있는데. 하스스톤 하러 왔다가 네. 이런 방송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떠세요? 예, 고양이 한 번 드는데. 좋죠, 뭐. 그런가요? 네. 고양이. 더욱더 뻔뻔하면 이제 그게 잘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를. 아, 그래요? 네. 네 마리 키웁니다, 집에. 아, 집에 네 마리나? 와우! 네, 그럼 오늘 또 이제 커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머니한테 여쭤봐서 하나 입양할까요? 아, 어떻게. 네, 저도 입양해 주세요. 네, 좀 위험한 발언을. 네. 자, 김나라 씨, 오늘 또 네. AOA를 준비해 오셨네요. 네. 제가 또 얼굴이 좀 고양이상이잖아요. 아~ 그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 맞아. 고양이, 고양이상. 낸시랭 씨도 좀 닮은 것 같아요. 네? 낸시랭 씨. 제가 낸시랭 씨랑 네. 개인적으로 친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저랑 동생이랑 개인적으로 친해요. 낸시랭 씨가 또 고양이랑 또 관련이 많잖아요. 네, 어깨 항상. 네. 지난주에 그 아오양이 컨셉이 낸시랭 씨. 혹시 낸시랭 씨 어깨에 있던 고양인가? 이름이 코코샤넬? 코코샤넬. 코코샤넬. 이름이 코코샤넬이에요? 세상에. 세상에. 코코샤넬입니다. 네, 아주 오늘 기가 막힌 의상, 역시 걸그룹 의상이 대박이네요. 일주일째 3주차 저희가 왔는데 예, 오늘이 아주 반응이 가장 뜨거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만현 씨가 와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이제 네, 과연? 그럼 저희가 혹시 방식 아시나요? 저희가 게임을 네. 할 때 저희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이 이제 컨셉을 보여줬는데 네. 컨셉을 보고 나서 같이 편을 해서 오늘 함께 승리를 쟁취하고 싶은 분을 선택을 네. 해야 되거든요. 네. 예, 오늘도 역시 박태민에서 먼저 해도 될까요? 아니면 어떠세요? 일단은 뭐 등장할 때 네. 예, 그 사리가 걸리셨잖아요. 네. 예, 그 정도로 몰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과몰입이죠. 예, 과몰입을 하신 상태여서 때문에. 지금 네. 그 먼저 선택권을 안 드리면 네. 뭔가 사고를 치지 않을까. 그렇다면 네. 아, 과몰입해서 네, 네. 저희가 빨리 푸셔야 돼요. 네, 이만현 씨가 먼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을 선택을 하고요. 네. 만약 두 분이 겹치게 되면 그때 여성 출연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남성 출연자를 저는 네. 누군가요? 아오리님을 고르겠습니다. 아오리님 이유가 뭐죠? 저번에 보니까 더 잘하시더라고요. 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출중하시더라고요, 실력이. 출중. 네. 그렇군요. 제가 지난주에 게임 좀 가르쳤는데, 저 속이 터질 뻔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을 네. 마쳤고, 자, 박태민에서는 자,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데려가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예, 네, 저는 김유라 씨랑 하겠습니다. 라라 씨가 더 잘해요? 라라 씨가 뭐 실력은 사실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컨디션에 따라 좀 이렇게 기복 있나요? 라라 씨가 정말 열심히 해요. 아. 열심히 하고 지난주에 사실 네. 저희가 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편으로 한번 다시 한번 리벤지의 느낌을 좀 내보고 싶어서. 그 라라 씨. 알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커플 이제 선정이 됐는데요.
자, 이러면 자리에 착석을 해주시고 와, 다시 한번 또 이런 조합이 됐네요. 와. 야외에 한번 같이 나왔던, 나갔다 왔던 박태민, 김나라 이제 커플이 다시 한번 예, 같은 편 했는데 이게 표정을 보면 예, 지난주에 얼굴로 이제 공격을 했던 박태민. 네, 김나라 씨. 두 분 이제 좀 괜찮아요?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 두 분 다시 같은 편 했는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부분에서요? 제가 이제 제자이기도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뭔가 마음이 든든해요. 저의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고요. 네. 정신적인 지주? 조금... 상대편이 내가 뭔가 그 모래에 네, 그 뭔가, 압박감이 느껴지죠. 뭔가 선생님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벽 같은 거 막 네. 네, 계란으로 같은 편이 되는 게 저는 훨씬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주 오늘 못 보셔서 그래요. 뒤에 네. 그 표정을 하실 때 아니에요. 시청자는 다 보이거든요. 네. 아니에요. 아니 네. 저는 아까 고양이 얘기를 하시길래 공포의 기념을 쓴다. 방송 보고 네. 표정을 씨요? 제 네. 표정이 왜요? 아, 저거 방송 끝나면 무슨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지난주에 또 승부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또 그 맛을 보는 거고 네. 오늘은 저희가 조금 더 친절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김민영, 네 이말년 네. 커플이 네, 이제 선정이 했는데 김민영 씨는 또 새로운 이제 커플이 또 이말년 씨가 됐는데 네. 좀 어떠세요? 저는 정말 정말 팬이에요. 제가 웹툰 덕후거든요. 그러면 저 대표 웹툰 한 세 개? 요즘 그거 뭐야 서유기 서유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걸 봤어요 또. 그 전에 어쨌든 꾸준히 봤어요. 아 이봐봐. 아니 그거밖에 없어요 요즘에 하는 거. 요즘에? 네. 요즘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에이,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편 들어주네요. 그렇죠. 또 원래 영혼이 없어요. 아니요 네, 영혼이 진짜로. 없어서 예전에도 네. 뭐 안다 그래가지고 주인공 이름 뭐냐 그랬더니 글쎄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톤이 네. 일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원래 톤이 일관돼 하스스톤 광고 때도 네. 일관돼 있더라고요. 원래 항상 한톤 네. 그냥 한톤 한 팀이니까 이게 좀 감싸주네요. 네 감싸주는 게 원래 진짜 그런 분인 걸로 역시, 역시 벌써 팀은... 호흡이 잘 맞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저희가 매주 또 팀명도 또 정해서 가야 더욱더 사이가 더 좋을 텐데요. 네. 그러면 팀명을 먼저 김나라 커플부터 저희는 뭐 이미 민나라. 민나라 네, 너무 이게 착 달라붙잖아요. 민나라. 민나라. 그렇긴 한데 민나라? 하도 그 지다 보니까 네. 그 이름 쓰다 똑같이 지진 않을까요? 그니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 민나라? 오늘은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민나라 다시 한번 민나라. 가고요. 자 그러면 이말년, 네 김민영 커플은 아우리. 어떤 게 좋을까요? 근데 오늘 또 옷도 약간 좀 커플룩인데 맞아요. 이게 좀 약간 중국 몰랐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국 사람 같아요. 아 빨간색 옷을 좋아하니까 별다른 의미 없고요. 중화권 인사 같아서 좀 홍콩 쪽이나 상해 쪽 네. 상해에서 또 돈 좀 있으신 분들이 특히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저희 뭐지 그 커플 이름? 팀은 아오리년 어때요? 아, 네, 네, 잠깐만요. 합쳐서. 합쳐서. 이말년 년자. 아, 이말. 그런 뜻이죠? 네. 아오리년. 여기 안, 그렇죠? 아오리년. 이말년. 방송사고요? 아오리말년. 네. 아올이말년으로 가요. 아올이말년. 네. 아올이말년이 낫겠네요. 아올이말년. 네. 아,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올이말년. 아, 제가 이렇게 긴장되는 방송을 여러분 처음이네요? 이게 녹화 방송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목소리가 떨리죠? 오 마이 갓. 네. 아주 긴장되는 방송 아주 멋집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런데 오늘 걸그룹, 뭐 패션 대결도 나왔는데 다음 주 스타일이 대박이에요. 다음 주는 바로 컨셉 미생입니다. 저 미생하면. 난해야 돼요. 컨셉이? 그냥 미생하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역시 좀 떠오르는 게 좀 오피스 룩이나. 그렇죠. 안영희 씨. 안영희. 얘가 좀 떠오르는데 저는 특히 그 1화 때 나왔던 그 막 의상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매력이 좀 있었고요. 미상 보셨나요? 근데 저는 안 봤어요. 아, 근데 그러면. 이거 각자 알아서 준비해 오는 거예요? 네, 알아서. 주제를 저희가 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진짜요? 이 고양이 키도 제가 가져온 거예요. 진짜요? 네. 그리고 야외 촬영도 하고. 네. 아, 진짜. 네. 진짜 할 일이 맞습니다, 진짜. 미생은 진짜 네. 난해한데요? 그니까, 진짜 미생. 난해요. 뭐 무슨 오차장인가 있지 않아요? 뭐 그런 거? 네, 맞아요. 근데 여자 출연자가 안녕이 그 캐릭터밖에 없잖아요. 아, 몇 명 더 있습니다. 아, 더 있어요. 네. 있어서 또 그 분위기에 맞게 자신만의 오피셜 자신만의 미생을 표현하는 네, 그런 의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 시청자분이 오셔서 굉장히 아주 방송이 재밌네요. 바로 질문해 주세요. 저는 이런 리액션 너무 사랑합니다. 아니,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거든요. 방송 볼 때 저 옷은 저 그 촬영팀에서 이게 해주는 건가 아니면 아니 전혀 안 해주세요. 네 본인들이 직접 네. 하는 걸로 그만큼 노력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슬슬 좀 커플 대결을 한번 들어가 봐야 될 텐데요. 핫스톤 아울러러 커플 대결 먼저 남자가 남자끼리 과연 경기를 하게 됩니다.
박태민의 설과 이말레 씨가 이제 진검 대결을 펼치는데요. 경기를 진 사람 역시나 바로 야외에 나가서 이 추운 겨울에 추가 촬영이 생기됩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하루를 또 반담을 하셔서 다시 한번 추가 촬영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예. 네, 중요한 추가 촬영이 이거 끝나고 이어서 하는 줄 알았어요. 어... 그 조명 세게 해가지고. 근데 원래 이어서 안 하는데 이어서 해도 돼요. 아 이어서 해도 돼요? 네, 원하시면 이어서 하시고. 아 이어서? 네. 네. 어떻게든 방법을 한번 피디님과 그거 신청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근데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네. 한 번 더 지면 나가야 됩니다. 아, 그 한 번의 승부에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혹시 오늘 직업 먼저 준비해 오신 거 이말레 씨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직업은 도적입니다. 어떤 좀 컨셉인지 살짝? 댁 이름이 발리라 더 오거 생기나래요. 오, 그러니까, 오거가 포인트인데요? 하스스톤계에 하스스톤 그 자체이신 분이 있어요. 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승하 더 하스스톤 최라고. 아! 아세요? 네. 아이디를 하스스톤을. 네네네. 최승하 선수. 우리! 네. 하스스톤 그 자체이신 분. 네. 승하 더 하스스톤 최 가운데 이름이죠. 이거는 발리라 더 오우거 생기나를. 오우거 들어갈 수 있는 오우거는 다 넣습니다. 야, 이제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도적 그 자 오우거 그 자체인 도적. 오우거가 더 생기나 이런 거네요. 네, 더 생기나 오우거. 아 태민아 지지 마, 너 오늘 지고 있어. 야 왜 이렇게 기회 놓였어? 막 던지란 말 이렇게 막 던지는데 터지는데 너 왜 이래 오늘? 오우거 그 자체인 네, 그렇습니다. 오우거 그 자체. 네, 그 오우거 그 자체 대기라고 하네요. 자 박태민이들은 뭐가 뭘 준비하나요? 저는 그냥 네. 사실 그냥 사냥꾼. 그냥 사냥꾼? 네. 아 지면 안 돼. 뭐가 없습니까? 컨셉 없어요. 아 이거 사냥꾼한테 약한데. 그냥 이기는 덱이요. 저는 제가 네. 레더에서 그냥 이기는 덱. 아 이기는 덱? 승리 덱? 네. 아 그냥 레더 덱. 레더 덱. 노양심 덱? 노양심은 아니에요. 적당한 양심? 예. 뭐? 뭐야? 네. 내가 오빠한테 말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도적이 원래 사냥꾼에게 네. 뭐 서로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좋은데 네, 원래 좋은데 원래는 네. 제가 이제 직업으로 그 웹툰 작가를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제가 할 수는 없으니까 사냥꾼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쉽게도. 세상에 오 마이 갓. 볼까? 김나라 씨가 리액션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이해했어요. 네. 아, 그 놀랐죠? 네. 말 좀 하라고 제가 말문을 좀 튀어주게 하려고. 네, 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자극요법이에요. 네. 전기 충격 하듯이. 아, 잘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럼 경기에 들어가서 더욱더 화끈한 모습을 볼 텐데요. 과연 네 이말란 씨와 박태민 선수의 경기에서 승자는 누가 되고 야외에는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될까요? 지금부터 경기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말년 씨가 졌으면 좋겠어요. 왜요? 치면은 제가 저도 어쨌든 이말년 씨랑 나가서 야철하는 거 아니에요. 아 지더라도? 네. 박태민이랑 나가기 싫어서? 뭐 선제 공격 들어오는데요? 아 나랑 나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얘 카드가 나왔습니다. 오! 저는 시작이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그 아우리 양은 좀 준비를 안 해오지 않았나. 위상이. 아, 네. 저는 솔직히 저런 의상은 네. 걸그룹이 저런 거 입고 다니나요? 의상이요? 네, 걸그룹이 아니, 아니 걸그룹이 좀 그 숙소에서 앞에 그 마트 갈 때 마트 갈 때? 네. 담배 사러 갈 때? 24시간 마트 아, 그럴 때? 아니,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아니, 의상이 생각보다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나름 비슷하게 맞춘 거예요? 네, 나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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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 준비를 열심히 해오네요, 우리 아오리 네, 그리고 이제 사냥꾼의 덱을 보면 대략 뭐 이렇네요. 카드가 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뭐 적당히 뭐 컨트롤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말레 씨는 역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이 카드 내기가 좀 불안하죠. 제가 노양심 대응은 안 합니다. 네. 아무리 제가 이기려고 준비를 해와도 어떻게 제가 노양심 대응을 준비를 해오겠습니까? 네. 아 근데 이거 흑점 대기가 나왔는데 네. 이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 원치 않는 시작 아닙니까? 괜찮으세요? 원했습니다. 아 원했어요? 네, 이러면 이제 무기를 달아서 제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하수인이 안 깔리죠. 이야. 계속해서 역으로가 끌리다가 얻어 맞다가 지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 덱은 후반을 바라보는 덱입니다. 아 무서운 덱이네요. 가벼운 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과감하게 요즘 이게 핫한 카드입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벌목기. 카드예요. 네, 벌목기. 벌목기 냄새 나네요. 네. 이 게임의 향방은 이제 벌목기가 뭐를 뽑아주느냐. 네, 뭐 이제
풋내기 기술 뭐였죠? 풋내기 기술자? 네. 뭐 이런 거. 전생지기 저 초가 상대방이 뽑았는데 은근히 난감하더라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거의 볼 수 없다는 투기장에서나 볼 수 있다는 그 카드. 와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요거는 교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마 벌목기에 교환을 할 테고요. 무기 내구도가 1이라는 거는 약간 좀 이제 포카를 쓰기에도 약간 좀 부담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까? 체력이 최대한 많은 거. 네, 체력 좀 많은 걸로. 가보죠. 자, 박태민은 그러면 볼 빨리 쳐 빨리. 풋내기 기술자. 발목기 기술자. 풋내기 기술자. 너무 좋다 진짜. 나쁘지 않아요. 와. 이런 거는 무조건 냅니다. 달려야 돼요. 네, 이러면 필드 자항력이 더욱 더 강력해졌고 더 난감해진 네, 이말년 선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리얼리? 네, 괜찮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은 저 한 장은 아마 살상일 겁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네?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거를? 살상 명령인 거? 뻔하죠. 아, 뻔해요. 양꾼 원래 살상 다 부셔갑니다. 아, 근데 이게 수준이 달라, 스트레스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원래 예전에 언제였죠? 그 한중 마스터즈 1회 때 그 처음 때 예선에서 같은 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져서 못 올라갔어요. 이발려지는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제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못 붙었고 이번에도 HCC. 뭐 HCC에서도 네. 같은 이제 좀 조에 속해가지고 네, 만났을 박태민 해설팀을 이기고 본선까지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때 이제 박태민 해설위원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출전 못 하셨어요. 아 박태민만 있었으면 올라갔는데 아뭐 어때요 지금 사부님 게임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 이거 잡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방심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엉뚱해집니다. 저는 엉뚱해질 수 있어요. 오버를 안 믿어요. 엉뚱해질 수 있습니다. 오버는 네루비안을 칠 겁니다. 오. 네. 미리 예고할게요. 네루비안의 알을 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상황이 이미 녹록치 않은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도와주죠. 오버는 항상 배신을 해요. 50% 확률. 오우거와 교감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본체를 칠 것 같거든요. 이거 진짜 웃기려고 짜면 되긴 것 같아요. 아니 얘는데?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50% 확률에다가 할 수 있습니다. 어딜 때리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할 수 있어요. 요구이를 기가 막히게 하면 뭐 주세요. 자. 과연 요구이 때려요. 일단 이말년 씨는 때리죠. 네. 때렸습니다. 나오죠. 설계 한번 그려 주시죠. 설계. 칼부 씁니다. 쓰죠. 자 썼습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설계가 일단 들어갔습니다. 쓰죠. 아이고. 나왔죠. 네. 자, 여기서 그 전에 치는 게 낫지 이걸로? 않을까요? 아니요. 됩니다. 절개. 절개겠죠. 그렇죠. 절개로 뚜껑 따고. 뚜껑 따고. 자 이제 여기서 안 엉뚱해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죠? 와 설계가 제가 오버를 괜히 쓰는 게 아니에요. 엉뚱해지는 걸 읽어요. 이거 심리 확률을 최대한 줄인 다음에 쓰기 때문에 이거는 운이 아니다. 확 줄어버렸죠. 필드가 그러니까, 바로 바뀌었죠. 필드가 바뀌어버렸죠. 천재다 천재 진짜. 이거 핵 아닌가요? 핵? 대단하다. 뭔가 핵 같은데? 여기서 안 엉뚱해지죠. 그렇죠. 이러면 뭔가 이제 박태민의 사람들이 살짝 압박감을 느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묵직한 게 툭툭 하나씩 나갈 거예요. 네, 굉장히 힘들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 진짜 잘하네요. 멋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스타일이에요. 사바나 사자 타이밍인데 여기를 사바나가 안 나오면 묵직한 게 안 나오면 할만합니다 저도. 어차피 뭐 칼불 한 장 썼으니까 최대한 많이 깔아주는 거죠. 뱀덫은 안 쓸 겁니다. 이상한 애들 때리게. 아, 뱀덫은 없나요? 네. 뱀덫은 안 나오는데 상대방을 예측하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 프로기 때문에 실제로 하스스톤 또 프로를 또 직접 하고 계세요. 그렇죠. 진짜로. 오늘 이제 대회가 있어서 팀원들은 열심히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예능에 눈이 멀어서 네. 지금 예능을 하고 있죠. 이걸 때리면 네 어디 갑니까? 엉뚱해집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가죠? 엉뚱해지죠. 야 천지야 진짜. 근데 빈덫이라 별 의미가 없어서 지정은 안 했어요. 근데 돌아갈 거니까. 아 맞다. 근데 엉뚱해지는 것만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아 그렇습니다. 네. 예언자 같아요. 네. 어떻게 나요? 또 무기가 달려 있지 않을 때 다 이걸 빼주는 그렇죠. 센스 이거 그렇죠. 설계죠. 와 요거 나가고 네. 아직 안전하니까 툭 나가줍니다. 네. 그리고 요즘 양꾼은 성광을 안 써요. 그쵸. 폐가 말랐죠. 요번만 버티면 돼요 제가. 우와 뭔가 굉장히 있는데 더 오거든. 능력이 있어요. 야 말도 안 되는 댓글 잡아서 제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 그 거미를 한 대 쳐줌으로써 경고를 했어요. 나는 광역이 있다. 네 나는 칼부나 이 거미를 부시고 칼부 못 쓰겠다. 칼부 있다. 못 쓰게 해야죠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못 쓰게 로데브.
지금 다 왔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저 여기서 또 이 엉뚱함이 어디로 갈까요? 이게 사실 이거 롯데부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5분의 1 확률이거든요. 5분의 1. 요거는 네. 술을 개체를 줄여요. 그렇죠. 이러면 개체를 확률이 다시 한번 줄었고 그죠. 그리고 면상을 딱 때리면 아, 얼굴을 친다. 얼굴을 때리면 자, 얼굴을 얼굴 쪽으로 이렇게 잘 겨냥해서 네. 네. 설마 이게 롯데부 갑니까? 요거는 자. 아, 맨 저도 잘 모르겠네요. 맨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설계왕 임하려는 거예요. 네. 아니, 분명히 엉뚱해지는데. 갑니까? 어! 아! 로데브로! 아! 와, 씨, 야, 이런 설계! 말도 안 돼. 우와! 이거 제가 진짜 이기겠는데요? 네.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위험하니까 네. 고철더미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체력이 약 20까지 네. 올라왔고요. 자, 인상 고쳐. 박대미 야외 한 번 더 넣어놔요. 고철더미로 돌아오고. 아, 진짜 말도 안 돼. 엉뚱해지겠습니다. 여기서 엉뚱해지죠. 한번 또. 와. 요거는 잡아야죠, 무조건. 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고. 네. 일단 엉뚱이를 저는 네. 이거 어떡하죠? 엉뚱이를 믿어요. 이렇게 해 놓고. 근데 엉뚱이는 제가 조종하는 이상 안 때립니다, 알은. 적하다 먼저 써 보고 싶네요. 되게 재밌죠? 응. 근데 하스스톤의 맛이 이런 거예요. 네. 예, 무작위성. 뭔가 운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항상 예능 덱을 되게 잘 짜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죽은 척 양권입니다. 묵직해요. 아, 죽은 척 하기 있네. 죽은 척 하기. 박대미 살게 들어갔습니다. 그 프로게이머 때 보는 것 같아요. 표정이. 세팅 왕 시절. 그 시절. 날카롭고 얼굴도 아주 그대로예요. 17! 체력이 좀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제 덱이 일단은 뭐 아주 좀 후반 지향적인 덱이기 때문에. 요거는. 네. 설계 좀 한번 해주시죠. 때리려다가 말았잖아요. 네. 때리려다 말았으니까. 말았으니까? 폭다시입니다, 폭다. 아, 폭다시. 폭다시? 전 한 번만 보여주시죠. 이런 심리를 또 읽는. 이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왜 폭다시죠? 폭다시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느낌. 느낌? 폭다 같아요, 폭다. 폭다? 느낌이. 저스트 필링? 필링. 필링. 근데 혹시 모르니까 이건 도발을 뚫을 수 있으니까. 네. 일단 둘 중에 안 엉뚱해지는 게 있거든요. 안 엉뚱해지는 걸 찾아야 돼요, 일단. 무슨 점쟁이 같아요. 두 명 중에 하나는 안 엉뚱해지는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건가? 다시 모르겠는데. 그거 같아요. 오! 야, 성공 대박! 야! 진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럼 폭덫은 예상했죠? 폭덫은 네. 예상했으니까. 저건 폭덫이다. 예. 와, 진짜. 정말 잘하네요. 그리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운이 좋은 거죠. 기가 막혀. 문을 설계하는 거. 맞아. 예, 아울렛 어때요 이거? 정말 미래를 보는. 이거는 절로 갑니다. 장의사로. 이거 장의사로 가죠?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다 실력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 어떻게? 근데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어. 이 게임의 한계라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는 안 엉뚱해질 것 같더라고요. 네. 나 하나는 안 엉뚱해지고 엉뚱해졌죠. 그렇죠. 확률의 신. 네, 확률의 신 이말년. 네, 기가 막히게 다 온 것 같죠. 하지만 고철더미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고철더미 하나 더 있나 없나. 제가 박대미에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체력이 그래도 예, 도적이 불안하다라는 거는 끝까지 발목을 잡는 요소입니다. 체력은 10이 남은 예, 이말년 씨. 한번. 아, 근데 어떻게 진짜 어떻게 실패 확률이 없지? 말이 안 되는데? 실패를 좀 막 노렸잖아요. 근데 그게 다 됐네요. 어떻게? 원래 저게 저렇게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리고 폭풍의 칼날까지 사용하면서 와. 근데 저게 진짜 되는 날이라서 가능한 거지. 야, 이러고 폭도 쓰게 만들고 체력 10. 필드에 아주 강력한 하수인을 쫙쫙 깔아놓고 있는 이말년. 굉장합니다. 엉뚱해질 수밖에 없죠. 이거. 아, 박태민의 설. 체력 10 남은 적에게 좀 위험하면 이제 고철더미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또 하나 있습니다. 끝내도 되나요? 네, 끝내도 되나요? 끝내도 되나요? 끝내도 되나요? 끝났어요? 끝내니까 코스트가 딱 10이죠? 계산 못할 수도 있는데 될까요? 아니 계산 못할 수도 있어요. 들어오는 순간 그냥 이거 알아버렸어요.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끝내야 돼요. 아, 여기서 네. 어떻게 이렇게 또 정확히 들어와서 10만화에 딱 고정 사격까지. 이게 설계죠. 네, 저는 이거 설계를 했습니다. 깨물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네, 아, 고철점이 있다고 여기서 없는 얘기 했는데 야, 나오고 말았습니다. 되게 있어요, 되게. 아직 안 나왔는데. 아, 이러기에! 기가 막힌다. 우와! 이제 제주는 도미 부리고. 와. 이런 덱이 있어요.
자기만 신나는 데. 평파도적 이런 거 있거든요. 자기만 신나는 데. 자기 만족 대. 대박. 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고 진짜. 재미와 분량은 챙겼지만 와, 승리는 박대민에서 가져가면서 네, 지난주에 안타깝게 야외 이제 끝났습니다. 박대민에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아 이거 오늘 만약에 아니 이게 고정 사격이 없는 양뿐이 아니었으면은 할만했어요. 할만했죠. 근데 이제 계속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딜은 제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야 아쉽네요. 이렇게 한 도타만 어떻게든 해서 그러니까. 예, 조금만 더 잘 풀렸으면 그러니까요. 이겼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나 뭐 많은 것들이 적중을 했지만 그래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 오우거 덱 달리라 더 오우거 생기나르. 이제 기가 막힌 덱을 여러분들에게 싶어요, 보여줄 수 있어서 네. 저 역시 따라해보고 싶어지네요. 이말년 씨 매력을 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말년 씨 좀 피곤하신 거 아니죠? 아니 괜찮습니다. 뭔가 페이스가 저번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체력이 급 떨어지셨어요. 사람들이 제가 제일 가장 이제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 힘드시죠? 피곤하시죠? 나 하나도 안 피곤한데 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근데 페이스가 비슷한 느낌이에요. 피곤한 페이스. 아 다크서클 때문에 그래요? 다크서클이 네. 저 이상이라서 연을 좀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파이팅 하시고요. 자 대결이 끝났는데 가장 긴장하고 있는 두 명 있습니다. 지난주에 커플 대결을 시켜놨더니 웬 커플 대결? 우린 여자끼리 진검승부하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김나라 씨와 김민영 씨의 대결 첫 경기에서 아주 멋진 대결을 봤다면 두 번째 대결 여러분들이 더욱더 넓은 아량으로 이 두 분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응원을 하면서 네 저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김민영 씨. 네. 예, 뭐 혹시 오늘 대기 뭐 직업이 뭔가요? 오늘은 드루이드예요. 드루이드. 오, 드루이드? 네. 드루이드 아니에요? 뭔가 좀 더러운 느낌인데? 드루이드. 드루이드가? 네네, 드루이드. 네, 컨셉 살짝 뭐 맛보기 있나요?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아, 카드는 보여줄 수 카드 없는데요? 네, 느낌. 컨셉이요? 컨셉은 그냥? 별다른 건 없어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되게. 일반 레더에서 하는 덱인가요? 아, 네네.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아니, 전 뭐 재밌는 덱 짜올 줄 알았는데 무슨... 레더에서 쓰는 살벌한 덱을 하고 갔어요. 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살짝 네. 제가 바꾼 그런 덱이에요. 네. 네. 그렇죠. 아주 아니, 이게 오해예요, 오해. 왜냐면. 아, 제가 오우거 심리를 못 맞췄으면 한 두 턴 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심리를 다 맞추고 이렇게 됐는데. 읽었으니까 두 턴 못 하고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잡아줘요, 저 잡아줘요. 이렇게 나가면은 네. 제가 진짜 못 이겨서 안 달라는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지금 안 달이 나졌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잖아. 남은 열심히 심리 읽으면 뭐해. 툭툭 치는데. 툭툭 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재미도 있으면서 좋은 덱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해. 김나라 씨는 또 어떤 직업과 어떤 느낌의 덱을 좀 준비해왔나요? 아, 한번 저도 들어보죠.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흑마법사 거인 덱을 준비했습니다. 아, 어려운 덱인데. 제가 별명이 흑마법녀입니다. 아, 흑마법녀? 네, 제가 누가 이걸로 지어줬죠? 누가 지어줬어요? 저희 하스스톤 페이스북 관리자분이 지어주셨습니다. 아, 흑마법녀. 네, 흑마법녀. 그래서 오늘도 이 블랙 의상이 딱 어울리네요. 네. 자, 흑마법사의 그녀의 뭐 흑마법에 좀 빠져들지 아니면 어떤 분이 이길지 저 역시 더욱더 긴장이 되는데요. 네. 자, 김나라 씨와 김민영 씨의 라이벌 대결.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달려가시죠! 가자! 에이스매치. 드루이드의 이제 그냥 일반적인 요즘 유행하는 램프 드루이드면은 승마가 유리하죠. 자, 그래서 승부가 어떻게 날까요? 아우리 김민정양의 말필요 스톰레이지. 아니 왜 저를 쳐다? 아 이걸 도와주면 어떡해. 아 이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이 해야죠. 아 진짜요? 네. 그냥 잘 모르겠으면요 느낌대로 좀 내시고 옆에서 커플분들이 네네 딱 한 번 한 번? 정말 위험한 타이밍에 우와!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뭐 딱 한 번! 그때는 찬스를 한번 쓰세요. 잘 생각을 해봐요. 딱 한 번! 언제 쓰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냥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찬스를 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찬스 알겠습니다. 쓰는 것도 잘 모르면 어떡해요. 찬스 쓰는 타이밍도 모르면. 아 이거 처음에 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냥 배웠을 때처럼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자 어떤 걸 할까요? 뭐 그냥 뭐 네, 이렇게 이제 두 명의 대결이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너무 뭐 진지해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 그럼요. 네, 두 명 다 무슨 프로게이머들이야? 그냥 천천히 좀 재미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뭔가 분위기가 두 명이 만났을 때 느낌이 왜 이렇게 다르죠? 화사하네요, 뭔가. 네. 화사하기도 한데 더 뭔가 더 깊은 뭐 어둠이... 저는 진지한... 게스트라서 오늘 처음 이제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네. 고정 출연자시다 보니까 이제 계속 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뭐지 간이 좀 배신 것 같은데 간이 아주 제대로 잘 뱄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그 조미료를 썼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맛이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흑마가 초반에 이제 좀 약간 패를 털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이거는 이제 좀 빠르게 좀 강한 맛을 내겠다. 네. 윈이랑 할 때가 아닌데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일단 약간 좀 아쉽긴 합니다. 왜냐면 장단이 있죠. 네. 저 방법은 사나꺼인이 손에 잡혔을 때는 조금 더 사나꺼인 위주로 네, 플레이 해주는 게 조금 더 좋은데 일단 좀 더 공격적인 자세의 김나라 씨 흑마범요. 네. 라라 씨가 원래 평소에 잘 하잖아요, 거의 능마. 네, 잘해요. 근데 거의 능마가 진짜 어려워요. 민영씨가 10레벨 정도까지 갔었죠? 혼자 힘으로. 13레벨까지 네. 갔습니다, 한 달 만에. 13레벨이요? 네, 혼자서. 근데 이게 등급 참... 네, 레더. 아, 등급.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짧은 시간에. 오. 자,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여기서? 근데 뭐가 나와도 체력이 4 이하로 나오니까. 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네,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가 나왔는데 이걸 제거, 예, 필드를 예, 고쳐놓고 있는 김나라 생각보다 잘 제거했죠. 네. 아까 제가 뭐 나왔었죠? 아까? 글쎄요, 머릿속에서 기억이, 기억이 지워졌어요. 이미 잊었어요. 자 이러고 네, 김민영 씨도 제가 연습을 같이 해봤는데 네. 평소 때는 방송보다는 나아요. 방송 때? 네. 아 방송이라서 좀 약간 좋죠, 그런 게 있어요? 방송이 네, 긴장하거나 긴장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는 정말 잘하죠 저. 정말 잘하죠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아니, 혼자서 못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냥 하면은, 손만 있으면 하잖아요. 갑니다. 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강한 게 많으셨나봐요, 그. 둘이서 원래 네. 통과 제리 같아요. 통과 제리. 아, 네. 아, 지난주에 아주 그냥. 톰은 박태민이고요. 너무 네. 제리가 의외로 이제 아울려요. 당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당하는 건 톰. 예. 네. 그런 느낌이죠. 몰아세우는 건 톰이지만 결국 당하는 건 톰. 어쩔 수 없죠 뭐. 네. 저는 이 와중에도 저 낙스를 하면서 어디를 때릴까 엉뚱해질까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엉뚱한 건 줄 알고. 민영 씨 네. 소심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냥 과감하게 하시고 라라 씨도 과감하게 하시고 소심해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범하게 평소 때 배운 대로 그냥 하세요. 연습한 네네. 대로. 거의 능마는 벌써 이 패가 바로 차버리네요. 그렇게 와 진짜 어때요? 초반 러시 이후에 이거 운영 어때요? 스타크래프트급 저부 전문가로서 초반 러시 이후에 후반 운영을 가고 있는데요? 구드론 뛰고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스타러시면 4드론 하고 네, 4드론 한 다음에 바로 3 해처리 해처리로 간 다음에 이제 툭툭 무거운 거 울트라를 이제 던지는 거죠. 사실 네.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가르친 입장에서 만족스럽진 않아요. 자 옆에서 가끔씩 이렇게 어떻게 막 약간의 막 도움을 좀 주셔도 됩니다. 살짝 그 뭐 위기 타이밍에 한번 그 요청하세요. 뭐 못 드릴까요? 자 일단은 네 낙스란 마스의 방향으로 본체를 쳤고요. 네 아주 기침을 하고 있는 네, 이말년 씨. 오, 오 나쁘지 않아요. 나쁘드. 이럴 때는 네 말을 했었죠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항상 그거 내기 전에는 뭐를 해라. 잠깐만요. 아, 그렇죠. 카드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예, 수제자거든요. 네, 자, 방어도 하나 얻어서 나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아, 저거. 예, 좋은 습관을 들여라라고 아주 그 FM으로 박태민 해설이 가르치거든요. 저는 FM입니다. 좋네요. 제가 또 거인 흑마법사, 흑마법사로 500승을 찍어서 거인 흑마법사 사실 좀 민감해요, 이런 거는. 제일 많이 했었고. 거인 흑마법사. 섬세해요, 되게. 이말년 씨도 흑마법사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짠 네. 미드레인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창 막 유행했었고 그걸로도 막 되게 승률 좋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예, 되게 많이 전설 3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근데 그걸 요즘에 개량해서 다시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도 괜찮은 덱인 것 같아요. 거의 발리라도 오고 생기나르 덱하고 비슷합니다 승률이. 오. 자 어떻게 할까요? 이게 오. 그러면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왼쪽이냐? 아 멸치! 체력이 8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이거 보시면 이 과감성. 저희는 가질 수 없는 이 과감성 어때요? 보통 이제 흑마는 이제 그 용왕 거인이라는 이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딱히 뭐 할 게 하수인이나 뭐 정리할 게 있다면은 명치는 이제 좀 약간 슬슬 조절하는 게 좋은데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명치치고 라그가 쳐버렸으면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 왜냐면 또 이제 9만원째 오고 있고. 네. 9만원째까지 왔고요. 하지만 뭐 제가 이게 찬스 아직 안 썼나요? 찬스 쓸게요. 오케이, 찬스. 박태민 찬스. 여기서는 네. 어차피 랜덤이고 네. 체력은 일단 무조건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이게 도발을 세워서 네. 상대방이 그 주문 카드가 없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그냥 체력을 채워서 상대방 콤보가 없기를 바라거나. 그럼 선택을 해주시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체력을 채우는 게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체력을 채울게요. 저거 하나만 제거를 해주고. 요거요? 아니죠. 아, 요거요? 그렇죠. 그것만 제거해주고 본체 치고. 네. 자, 이래서 라그나로스의 확률을 거쳐 네 장의 카드 중에 하나가 받아주는 선택을 한 다음에 다음 턴에 키를 좀 잡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끝났습니다. 이러면 끝났어요. 저도 찬스. 아, 끝났어. 끝났어요? 네. 찬스. 왜 끝났어? 저거 본체 끝났어요. 끝났네. 저거 이게 아! 저 숲의 수호자 침묵을 걸어요. 이거 아니 잠깐. 왜? 아니. 네? 침묵을 걸지 말고 아 코스타 좀 무조건 아 뭘 아니 끝났다면서요. 아, 제가 믿었는데 아, 잠깐만요. 찬스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치운 거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네, 빨리 알려주세요. 침묵을 해. 아니 라그나로스 예? 우리 편. 네, 그렇지. 야포. 아 이게 있었네. 야포. 네. 야포. 아 야포에 어흥도 해야지. 끝났죠. 쳐야지. 연상 쳐. 아 얼굴 쳐. 아 얼굴 쳐. 네, 얼굴 페이스. 자 페이스 어택. 천재. 이야. 근데 이게 사실 저는 패를 보고 있으니까. 도발 거는 게 맞긴 하거든요? 야, 그거 그렇게 하면 되죠. 내 흑기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아니, 흑기사 걸어도 어차피 도발 하나밖에 못 하나 나오니까. 근데 네. 뭐, 어쨌든! 자, 이렇게! 네, 김명혁 씨가 네, 여성 대결을 해서, 야, 마지막에 기가 막힌 소리 경기를 이겨내면서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후회 안 하셨어요. 근데 드루는 콤보가 그 돌진이나 어떤 야포로 하는 게 많아가지고, 네, 마법도 있지만, 힐하고 도발을 세우는 게 낫지 않나요? 근데 저게 어차피. 근데 진짜 침묵을 라그한테 보는 게 신기. 에. 저게 히블로치기 한 장만 있으면 무조건 끝나는 거라. 맞아. 스페셜 소자가 있어서. 네, 참. 아, 이런 재미가. 근데 저게 솔직히 도발을 걸었는데, 다음 카드가 히블로치기가 들어오면 끝나, 똑같이. 근데 2주 연속 이겼어요. 뭔가 되게 굉장히 밝은데, 우리 라라씨는 좀. 말도 없어지고 너무 신나요, 정말 진짜. 억울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제 동생을 불러야겠습니다. 동생? 그래요. 네. 동생 불러와서 두 분 다 네. 뭐 쇼핑몰 CEO이기도 하지만 네. 여동생들도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네, 제 동생이 훨씬 셉니다, 저보다. 확실히 세요? 네, 훨씬 셉니다. 야, 이거 복수전 한번 들어가야겠는데요? 그 요즘 잘 돼요? 쇼핑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되게 잘 되거나 되게 안 되거나 할 때 대답이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잘 되거나 돈을 되게 많이 벌거나 돈을 그렇게까지 못 벌거나. 그러면 예, 아울량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까? 저요? 굉장히 많이 도와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잘 안 되고 있군요. 네, 네. 여러분들의 예,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혹시 이말년 씨 들으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우리 야외에 네. 나갔을 때 혹시 상대가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죠. 네, 이말년 씨 이번 대전 상대가 기가 막힙니다. 누구야? 이말년 씨의 동생이에요, 여동생. 아. 진짜요? 네. 이말년 씨의 여동생이 요즘에, 그 LOL에서 한번 아주 재밌는 영상을 만들면서 굉장히 좀 인기 스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세상에. 네, 이세화 씨와 좀 야외 대결을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저거 이렇게 짠 거 아닙니까? 아, 그냥 일단 섭외 놨었어요. 아, 섭외만. 네, 박태민 해설이 지더라도 박태민 해설. 굉장히 불쾌할 뻔했어요. 무조건 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박태민 해설이 아주 예, 멋지게 오늘 경기 보여줬는데요. 예, 진짜 이말년 씨 동생이 열심히 연습해서 이말년 씨를 이기겠다라고 좀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요즘에 계속 핫시스템 연습했구나. 이유가 있습니다. 되게 평소보다 더 많이 하더라고요. 네, 오빠 이기려고. 이게 뭐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 근데 못해요 잘? 네. 잘 못해요? 하지만 기대된다, 결과가. 며칠 또 시간이 있으니까 네네. 또 이말년 씨만큼이나 또 게임을 좋아하고 또 게임을 잘하는 이말년 씨의 또 여동생은 또 얼마나 할지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자매 대결
또 역시 좀 여러분들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김민영 씨의 또 여동생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 또 김나라 씨 여동생이 또 둘이서 얼마나 많이 닮았는지도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다음 주 더더욱 재미있는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부를 슬슬 이제 뭐 정리해야 되는데요. 잠시 후에 시청자와의 대결, 이번에도 뭐 커플의 호흡이 중요한데요. 그 전에 저희가 또 끝나기 전에 바로 영상 이어지는 거 아시죠? 이번 주에 과연 김나라 씨와 박태민 해설이 또 야외 벌칙, 네, 크라네시 백학준 선수와 어떤 경기를 펼쳤는지 혹시 아십니까? 세계 4강 안에 들었던 백학준 선수에게 박태민 김나라 커플이 이겼을지 어떻게 아십니까? 저희 바로 예, VC가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태민입니다. 아, 오늘 토요일인데 날씨도 굉장히 춥고 좀 짜증나네요. 지금 대낮부터 여기 저희 벌칙 받으려고 와있는데 또 제 옆에 김나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추워요. 왜 여기까지 네. 오라 그런 거예요? 진짜 추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우리가 좀 게스트에게 배려를 해주다가 아, 이거 진짜 피해를 보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아, 너무 아쉬웠고 아, 진짜. 예. 네. 너무 이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그날 방송 끝나고 나서, 뭐, 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 김나라 씨도 오늘은 좀 자신의 그 본 실력을 좀 발휘를 해서 꼭 저희가 황금 조각을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맞붙을 상대는, 뭐, 그날 좀 공개가 됐었지만, 이거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니까. 네, 갑자기 어떻게 이화여대 e스포츠 동아리에서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나. 이건 정말 저를 골탕 먹이려는 제작진의 수작이다 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예, 일단 오늘 저희와 함께 하게 될 백학준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오늘 박태민 해설님이랑 제가 경기를 하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는 블리즈컨 4강까지 간 선수인데 과연 박태민 해설님이 제 상대가 될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예, 그래도 진지하게 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몸까지 오늘 와주셔가지고 네. 네, 이제 가셔도 돼요. 아, 제가 이거. 네. 아, 그 블리즈컨 이후에 좀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좀 근황이나 이런 걸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저는 이제 네.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좀 이제 사실 블리즈컨 하는 중에도 좀 학기 중이었는데 제가 특별히 양해를 받아서 해외에 다녀온 거였거든요. 이거 백학준 천재설 이런 거 도나요? 예. 네, 학기 중에 별로 연습을 못했지만 블리즈컨에서 4강이 들었다. 그만큼 이제 제가 시간을 하스톤에 많이 쏟았는데 네, 어쨌거나 제가 이제 다녀와서 좀 학기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연말까지 좀 바쁘게 지냈고요. 네, 올해부터는 좀 제가 하스스톤을 좀 더 많이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대결을 펼치기 위해서 스튜디오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절로? 아, 절로? 자, 가시죠. 걸어갈 수 있나? 네, 이제 저희가 스튜디오에 왔는데 대결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 크라네시 선수가 좀 너무 좀 비양심적이지 않나. 우리는 사실 직업을 말했잖아요. 우리 흑마법사 한다고. 아. 근데 자꾸 그냥 덱을 막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덱 바꾸는 거 아니에요? 먼저 말한 사람이 잘못이죠, 그거는. 아니 뭐 직업도 말을 안 해주고 아니 우리를 이겨서 뭐 한다고. 저는 이제 운영의 마술사가 아닌 운영의 주술사로 상대를 하겠습니다. 주술사? 솔직히 주술사 준비 안 해왔잖아 오늘. 아니 저 주술사 있어요. 진짜 준비해왔어요? 네, 있어요. 눈빛이 떨리는데? 아, 아니에요. 정말 주술사 할 거예요. 진짜 주술사? 네. 아, 주술사 우리 불리한데? 뭐 어쨌든 노양심 주술사를 들고 온 백학준 선수. 과연 흑마법사를
한다라는 걸 듣고 직업을 선택했을지 진짜 준비를 해왔을지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죠? 느낌이 딱 오죠. 주술사관의 노양심이에요. 어? 근데 좀 약하지 않아요? 우리 흥업사에 우리 솔직히 라라 씨가 할 수 있는 게 흥업사밖에 없어서 저 하나밖에 못해요. 아 그래서 우리가 흥업사를 하는데 주술사를 들고 오는 그런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흑마법사를 할 줄 알면 사실은 다 하는 건 다름없어요. 아 정말요? 네. 어떻게 할까요 라라 씨? 저는 마음에 드는 거 다 하시고 안 되는 거는 이렇게 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우리는 그리고 화면을 보여주면서 합니다. 이게 원래 아니 저 안 보면서 우리가 이제 도전하는 입장이지만 도전을 받는 느낌으로 아,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네. 이게 흑마법사가 두 가지 종류 되게 있어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좀 힘든데 제가 봤을 때는 흑마법사와 주술사는 한 주술사가 한 6 정도로 유리하잖아요. 그쵸. 6대 4. 아니 7대 4?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기면? 어머. 그러면 우리는 내년 블리즈컨의 초청 막 이런 거. 아, 저 핸드가 많이 안 좋은데요? 이거 큰일 나겠는데? 아, 우리 핸드도 진짜 안 좋아. 우리도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지금 요거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오 좋았어. 그쵸 요거를 내야 되지. 가는 거지. 아. 근데 이제 출출하잖아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촬영하니까 간식을 또 줘야지. 간식 드세요. 나 배고파 진짜. 자 간식인데 좀비. 네, 헷갈리는데요 되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 그거를 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거? 이거? 걔? 아닌가요? 걔를 대해서 뭐 하려고? 어? 화내려고 왜 화내고 있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낼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거 해요? 카드 뽑을까요? 내 생각에는 네. 이거를 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쳐요? 왜냐면 상대의 체력을 깎아놓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가신용 준비를 잡으면 네. 상대가 체력을 채우기 때문에 이거 괜찮아 내가 봤을 때. 이 판단이 굉장히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토템이 좋은 게 나왔네요. 그치? 인삼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 토템? 요거 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내고 네. 하나 뽑고 아. 그리고 그냥 이거 잡아줘도 돼. 어차피 우리는 얘가 죽어도 손해밖에 없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는 이 흑마법사의 타임이 오는 거지. 유령 들린 거미를 쓴다라는 거는 이 덱 자체가 아주 무거운 덱은 아닌 것 같아. 저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비장의 무기? 뭐지? 어? 몰록! 몰록댁이네. 이거 내야죠. 이거 내놓고 한 명 보죠. 황혼의 비룡. 이제 대지 충격이 손에 있어. 지금 딱 보니까 말하던 게 없으면은 말을 안 했을 거야. 막 단장 당황해가지고 예의로운 것 같아요 지금. 막 카메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어떡하지? 대지 충격이 있어. 없으면 안 되지. 있겠지. 주술사는 패시브. 대지 충격 들고 시작하는. 없어. 아, 안타깝게 없어요. 없다. 아, 이러면. 네. 나 너무 좋아해도 되나 이거? 이러면 얘를 내고 네. 일단 내주는 게 좋고 와 이렇게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얘한테 버프를 해주고 얘를 잡는 거. 와 완벽한 이거야말로 노양심 덱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근데 진짜 아니 이거 평범한 덱인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는 그쵸? 제가 재밌는 걸 또 많이 준비를 해왔는데 이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라라 씨가 아직 좀 숙련도가 부족해서 아... 근데 이 덱은 잘해요. 전투대장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죠? 그럼 시간이 없으면 뭐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오 이게 터치가 힘드네요. 또 F 많이 안 써보셨잖아요 이런 좀 비슷한 류를. 저는 많이 써봐서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안타깝네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요? 아니 근데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멀록은 무조건 피드를 정리를 시켜놔야 돼. 버프를 계속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거를 써가지고 플러스를 줘서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렇죠.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이 카드를 내도록. 박사부!
싸움 정말 핫한 카드. 이걸로 반전을 노려보도록 하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이걸로 얻다가 여기? 해봐요 그럼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아, 라라 씨가 응. 해도 돼요? 아, 돼요 돼요. 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 판단은 좋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진짜? 진짜 좋았어요. 이걸로 요 얘를 죽이는 게 어때요? 어 그것도 괜찮아요? 해봐요. 선 선 행동 후 판단. 어 이것도 좋았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여기에 네. 4데미지나 3데미지 들어갔으면 나쁜 판단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 얘로 먼저 치고 했어야 됐어. 아 그럼 얘로 얘를 일단 칠게요. 저게 안 죽네. 어 좋았어요. 계속해서 피드를 우리가 잡아나가고 있죠. 이렇게 낼 게 없네요 지금. 저는 그럼 이번에는 이 카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봐 넵튤론이 어. 없을 수가 없어. 네 마리가 한꺼번에 와 핸드가 엄청 많아졌어요. 아 이게 무서운 덱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아까 영원 착취도 하나 썼기 때문에 그러게 그게 있었네. 이 카드를 아마 제거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네. 무난한 거는 얘나 얘나 둘 중에 하나를 내는 게 무난한 거 같아. 얘나 얘요? 근데 얘를 내도 괜찮을 것 같아. 사부님 눈독이 볼래 이런 거 내시는 거 아니에요? 박사붐 쏘고 박사붐 박사붐 한 번 더 한 번 더 이 박사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제거를 좀 해주고요. 제거해주고 일단은 저는 그럼 이 카드를 아 나이런 사냥 야. 아 고민되네. 괜찮네요 저 판단도. 저는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의미에서 이 카드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아 이거 선물을 주는 거죠 저희한테? 그렇죠. 서로 두 장씩 받고 다시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일단 얘네를 때릴까요? 그래 볼까요? 네. 어디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로 쳐서 가운데. 본체 본체. 아, 야. 괜찮아 괜찮아. 또 때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렇죠. 양옆에 한쪽만 들어가도 돼요. 이것도 본체! 본체! 그렇지! 아! 아! 안 죽었어! 이게... 야. 이게 이렇게... 얘를 이게 사네. 그렇죠, 지금. 일단은 근데 얘는 무조건 써야 될 것 같아. 얘는 쓰고 네, 쓰고 얘를 쓰면 네. 한 장이 빠지니까 4가 되잖아. 네. 어차피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얘를 쓰고 네. 얘를 아. 내죠. 이렇게. 이러면 이제 좀 압박이 되죠. 주술사의 체력이 아, 굉장히 체력이 많이 떨어졌네. 많이 떨어져서 이거 완전 그 압도적인 힘 넣고 얼굴 없는 배우자도 있어요. 아 지금 도발 안 세우면 끝나 진짜. 아 이거 거짓말 하는 게 아니야. 아니 너무 무서운데요? 진짜 우리 방송이 이게 너무 좀 쉽게 끝날까 봐 내가 하는 얘긴데 지금 도발 안 세우면 진짜 끝나. 여기 보이잖아 그죠? 여기 압도적인 힘이랑 비전 골렘 있잖아 여기. 어 그러네요. 어, 압도적인 힘 비전 골렘 그리고 얼굴 없는 배우자. 아 이거 자, 지금 겁을 먹어가지고 제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안타깝지만. 아 근데 그래도 제거가 되네. 아 이거는 좀 무섭다. 왜냐하면 저기도 한 번에 막 끝낼 수 있는 카드들이 많아서 네. 우리가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둘, 넷, 여섯, 여덟 한번 뽑아보고 뽑아도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이게 3을 내면 이렇게 내고 네. 도발을 세우죠. 네. 아니면은 얘를 낼까? 네, 걔를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오케이, 오케이. 라하씨 원하는 대로 또 한번 해드려야죠. 이걸 뽑으셨네. 이것도 갓 들어 와야죠. 야, 이걸 뽑으셨네. 아, 이게 참 어려운데. 아오리와 그 줄리안과의 대결이 한 하루 따르요. 진지하게. 마치 진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로. 멀로! 여기 꽃토템 나오겠죠? 아르거스의 수호자 네 영혼에 고통을 안겨주네. 아 이거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네 영혼에 고통을 안겨주네. 아 이거 실수한 것 같은데. 도발을 잘못 본 것 같은데. 네 영혼에 고통을 안겨주네. 왜요?
이게 맞는데 네. 우리가 항운 회비룡 두 장 나왔고 네. 상악 거인 두 장 나왔으니까 네. 더 이상 카드를 뽑아도 네. 추가로 나올 카드가 없단 말이야. 네. 우리는 여기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네. 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흥마법사는 이거 치고 일단 이거? 치고 혹시나 모를 거에 대비를 해서 체력을 채워주는 거지. 혹시나 모르는.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제 6밖에 안 나왔어. 아 이거 그리고 이거 지금 우리 핸드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요. 모를래도 이거랑 이거를 쓰면은 뺏어올 수가 있어.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이거 이거, 이거 때문에 지금 몰래도 위험해요. 아 멀리서 오셨는데 오늘 대전에서 오셨다면서요. 아 네. 아이고 너무 미안해지네 우리가. 저 왜 왔지? 네. 근데 제가 지난 방송 때 너무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이제 방송을 재미로 하면 안 되겠다 진지하게 해야겠다 오늘 좀 제대로 준비를 해왔어요. 이거 핸드가 너무 좋은데요? 사실 좀 인정해요. 도전. 우리가 처음부터 핸드가 너무 잘 나왔어. 야. 오! 아. 포텐! 아. 어? 끝났어. 끝났는데 이거 어떻게 한번 우리가 안 돼. 이거 솔직히 제가 보여줄게요. 왜 안 되냐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이게 있어요.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는 좀 상황이 아, 제가 이걸 다 정리를 하지 않으면 도움말 같은 걸 깔더라도 네, 이게 진짜 의미가 없어요. 사기 콤보가 있어서 손에 드로우를 막혀주는데요? 네, 드로우를 좀 도와드려야 돼. 아, 이거 선물인가요, 선물? 죄송합니다. 마지막 선물? 네. 아 미안한 거야. 아, 오늘의 대결 이겼어요. 저희가 이겼습니다! 예! 이길 줄 몰랐어, 조각! 진짜. 예! 위켓 조각! 백화점 선수를 이겼습니다! 네. 아, 정말 뭐 백화점 선수가 뭐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사실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멀리서 오셨는데 백화점 선수는 정말 천사 같아요. 네, 너무나 마음씨가 따뜻하고 네.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좀 이제 재미있는 이런 걸 준비해 오셨는데 저희는 짤없습니다. 예, 무조건 이기려고 준비를 해왔고 네, 그래서 이겼습니다. 네. 그래도 대전에서 또 백학준 선수가 와주셨는데 저희가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준비한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블리자드에서 확장팩으로 나온 그 드레노의 전쟁 군주? 네, 네 맞아요. 아 이거 이렇게 귀중한 선물을 네. 저는 블리자드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어쨌든 이 백학준 선수를 오늘 이겨서 지난주에 사실 너무 좀 그랬어요. 좀 보기가 그랬습니다. 뭐랄까 그 명예 회복을 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제 백학준 선수 오늘 촬영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욕만 하지 마시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실 건 알고 있지만 일단 저도 굉장히 슬프고요. 네. 근데 그래도 재밌게 게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덱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그런 덱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앞으로 저희 그 황금전쟁에 한번 출연하셔서 그때는 좀 더 완성되어 있는 그런 좀 덱을 보여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언제 한번 출연 가능하세요? 아 네 그럼요. 저도 이제 아오를 보면서 네. 꼭 저도 거기 나가서 한번 같이 게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예, 꼭 네. 출연하셔서 그때 또 저와 한번 맞붙어서 다시 한번 또 지시는 그런 모습을 그때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 그때는 제대로 준비해 오실 건가요? 네 그럼요. 아, 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또 백학준 선수와는 만나보도록 하겠고 예, 오늘 다시 한번 멀리서 와주신 백학준 선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다음 아로록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